뉴스의 중심에 있었던 재계 인물과 이슈를 짚어보는 비즈앤 후 시간입니다. 오늘은 여름 휴가도 있고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기업 총수들 소식 알아보겠습니다. 오수영 기자 남아 있습니다. 오수영 기자, 먼저 네. 그 현대차 정의선 그룹 부회장, 지금 휴가 계획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? 네, 정 부회장은 특별한 휴가 계획을 잡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정 부회장은 이 기간 동안에 미래차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방안 등을 구상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. 정 부회장은 최근 삼성 SDI와 LG화학, 또 SK이노베이션 등 국내 배터리 3사의 총수들을 모두 만났습니다. 내일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경기도 화성에 있는 현대차 남양기술연구소에서 또 만날 예정입니다. 네, 이렇게 두 총수가 두 달 만에 다시 만나는 건데 서로 어떤 내용이 오고 갈지 좀 궁금하네요. 네, 내일 두 총수는 전기차용 배터리 관련해서 협업 논의를 좀 더 구체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. 정 부회장은 오는 2025년까지 전기차 100만 대를 판매하고 시장 점유율은 10%를 달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습니다. 이 외에도 자율주행차용으로 삼성전자의 시스템 반도체나 차량용 디스플레이 관련해서 협업할 논의도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. 네, 뭐 그러면은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이 정 부회장과 만나기 전에 전장 사업을 다시 점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네요. 그렇습니다.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주 삼성전기 부산 사업장을 방문했습니다. 올해에만 14번째 현장 경영이었는데요. 이 부회장은 지난달 8일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로 약 한 달 반 동안 6차례나 현장 방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. 검찰은 삼성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과 관련해서 조만간 이 부회장이 기소될지 말지의 여부를 결정할 전망인데요. 이 부회장도 사법 리스크와 코로나19의 위기 상황 속에서 특별한 휴가 계획을 잡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네, 이번엔 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이야기 해보죠. 최근에 이 사장단 회의와 현장 경영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던데 어떤가요? 네, 신 회장은 지난 14일 하반기 사장단 회의를 진행했습니다. 신 회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해 대비해서 70%에서 80% 수준으로 경제활동이 위축될 전망이기 때문에 업무상의 낭비를 줄이고 또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. 신 회장은 지난 5월 일본에서 귀국한 뒤에 주말마다 전국의 롯데 사업장들을 방문하고 있는데요. 지난달 롯데 칠성음료 스마트 팩토리와 롯데백화점 인천 터미널점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40여 곳에서 50여 곳의 현장을 방문했습니다. 신 회장은 지난해에는 일본과 한국을 오가면서 여름 휴가를 보냈지만요. 올해는 한국에만 머물면서 경영 현장을 챙길 것으로 보입니다. 네, 오 기자 잘 들었습니다.